테라젠 이텍스네요. 자, 테라젠 이텍스가 최근에 이슈가 된게 난임 쪽 이슈였었나요? 난임 쪽이 이쪽 아니었나? 최근에 이쪽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, 4,500원대. 자, 뭐 재료 소매성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근데 특별한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번 뭐 솔직히 아무것도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. 결국은 좀 다음 대선이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딜레이되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딜레이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회복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. 뭐 4,500원대라면 단기 공략성으로 좀 보시면 되고 저는 결국 또 다음에 만약에 5,000원대 이상 온다 온다면 좀더갈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이슈가 와야 가겠죠.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짧은 수익이라면 한 4,700원대 정도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보유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유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 공략성 올라서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또 한번 이 기업의 내용적인 부분들, 이슈, 테마성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4,7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